내가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몫이 뭐냐 거죠. 내 몫이. 내 인생에 주어진 몫이 뭐냐. 이 모이라, 히라버, 몫의 히라버인 모이라는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제비 뽑아서 뭘 하는 거냐면 자기에게 몫으로 주어진 땅을 찾는 것, 이거를 모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자기 몫인 땅을 받는 것, 이게 모이라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인생이 다 자기 몫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이 아닌 다른 이미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목, 거기에 싱글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그걸 위하여 사는 것, 이게 바로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